아, 그리고 최근에 과학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모기가 진짜 잘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가려움과 수면 방해 정도면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네요. 근데 갑자기 먹이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그리. 인간을 깨물거나 괴롭히는 모기는 10여 종에 불과하다. 일부 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기 없는 세상에 대한 연구가 상상적 훈련 관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며 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요약하면 생태계에서 꽤 중요하며 소수만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전반적인 반대론자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포식자의 입장에서 볼때 모기는 잡기 쉬운 먹잇감입니다. 생물에게는 먹이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먹이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특히 모스키토 피쉬는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뿐만 아니라 새, 박쥐, 개구리, 도마뱀, 거미도 모기를 먹죠. 한 개체의 멸종이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구라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주식이 어떻게 모기일 수만 있어? 말이 안 되지. 거미도 거미줄 쳐놓으면 거기 모기만 걸리나? 말도 안 되지.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뭐 영양소, 아,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뭐 과자 하나 못 먹는다고 죽을 수 있나? 과자를 평생 동안 못 먹는다고 죽을 수 있나? 아니죠. 이 사람 입니다. 식물들도 수분을 해줄 매개체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다른 꽃들과 다르게 아주 작은 개체가 수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꽃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작은 탓에 버른 수분을 할 수가 없고 크기가 3mm를 넘지 않는 종모기과만이 카카오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기가 없어지면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 내가 뭐뭘 무슨 비유를 잘못했다는 거야? 거미만 놓고 보자면은 거미줄에 걸리는 애들이 모기만 있겠어? 방아깨비도 있고 벼멸구도 있고 별 각종 벌레들이 다 걸릴 거 아니야. 어? 그 배스킨 라빈스 31에 초코가 빠졌다고 해서 거미가 멸종되겠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거미 그 모기가 멸종된다 그래서 이 생태계 이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는데 바퀴벌레는 멸종되면은 좀 난리 난대. 안 좋아진대. 코트야. 5분 45초부터 설명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의 기자가 세계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에게 모기를 멸종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은 대부분 모기를 멸종시켜도 된다는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기의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있는 타격은 대체 생물이 나타나 복구할 것이며 인간과 모기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존재라는 주장이죠. 모기가 그렇지. 없어지면 인간의 삶은 전과 다름없거나 더 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모기 멸종 반대파에서 말했던 북극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북극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북극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죠. 철새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철새들의 위장을 검사해보면 모기의 시체는 거의 없다. 새들은 모기가 아닌 다른 날벌레들이 주식이기에 그렇지. 질병의 걱정이라는 모기 먹고 의견입니다. 뭐 얘네들이 모기의 배가 차겠냐? 포식자들이 먹이를 잃게 되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은 모기의 포식자들은 모기만 먹는 생명체들이 아니고 모기의 자리를 대체하는 포스트 모기가 나타나 무리 없이 모기의 빈자리는 대체 된다는 그렇지. 의견입니다. 실제로 모기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박쥐의 위장을 보면 모기가 차지하는 먹이의 비중은 극미량이죠. 모기의 멸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모기 유충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는 그래, 주장은 대체재가 개 많아. 바퀴벌레는 지구의 청소부래. 그 바퀴벌레가 멸종하게 되거나 바퀴벌레를 없애버리면은 그 상당히 인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바퀴벌레가 멸종되면 개구리, 파충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며 또그 개구리와 파충류들이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상위 포식자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인간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대. 바퀴벌레는. 근데 모기는 진짜 혐기 그 자체 아니야? 맞지? 얘네들은 뭘로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뭐야 이게? 땅바닥 갑자기 49억이 생겼다고? 석영이 이만큼이 캐진 거야? 미쳤다. 400만 달러, 49억의 가치. 야, 비싸구나. 그니까 실제 석영을 보네. 아, 굉장히 좀 기대되는 영화죠. 검은 사제들, 이 사바 감독의 신작 파묘, 최민식님 나오죠. 예, 유해진님 나오고요. 오, 오컬트 영화 차기작인데 전작들이 훌륭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또 되네. 예. 엄청난 돈을 제안해서 흉지의 묘를 이장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범죄도시 3도 나온다. 풍수사 그리고 그에 동행하는 장의사. 크, 재밌겠다. 꼭 봐야지. 이거 나올 때 괜찮으면은 영화관 종목 한번 더 하죠, 여러분들. 범죄도시는 안 하나요? 범죄도시는 별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냄새 맡는 게 좋은데. 이 정도면 내 인생 망했나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블라인드 유저. 자기 인생 스펙을 올려놨네. 여자, 공공기관 정규직, 실수령 250에서 260, 저축 빵원, 청약저축 200만원, 학자금 남은 거 1850, 마이너스 통장 2990, 비상금 대출 600, 주식으로 날리고, 캐피탈 빌린 거 마이너스 2500, 자동차 할부금 남은 거 1450, 어느 정도임? 망했다. 아주 말아먹었다. 퐁퐁남 잘 건지면 됨. 걱정 노노. 배달원과 딸배의 차이. 나 라이딩 방송할 때 그냥 신호 까고 가는 그 배달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잖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보는 듯. 예. 배달 알바가 여기저기 동네 많이 다녀서 부자 동네랑 가난한 동네 차이 봤던 것 같은데? 부자 동네가 좀 더 에티켓이 있고 매너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고, 좀 거지 동네, 좀 그런 후미진 곳 가면은 아주 대우가 좆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호날두 근황 한번 볼까요?
30개월로 선수로 활동하는데 생활과 2억 유로 거의 3천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고 이를 수락했다.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 최근 다른 이슈들 무리를 빚고 있다. 폭행했어요. 알나스르 거기 들어가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당하고 있다. 상대 선수에게 헤드락 기술을 시전한 것. 어허. 감독한테 호통치고. 다시 일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아.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들만 봐도 완전 맛이 갔다 그러더라고. 누가 봐도 전성기 지났는데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은 거다. 헤드락 영상 한번 보고 싶네. 오케이. 아. 왜 하는 거야, 이런 짓은? 진짜 맛 같다, 이 새끼, 이거. 사실, 호날두에 대해서 이제 너무 평가절하 하고 있다. 사실, 폼 떨어진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호날두는 다시 급부상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어. 그들은 호날두 팬이었겠지? 근데 확실히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딱 보고 나서 아, 맛 갔네. 아마 힘들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갔었던 거고. 하, 고쳤을 수도 없었던 모양이었나 봐, 호날두가. 이제는 뭐. 미용사가 바퀴 잡는 방법? 아, 유튜브가 제대로 우와! 바퀴벌레. 존나 크다. 3D로 바퀴벌레 뿌리면 어떻게 될까? 아파한다. 네, 3,000원인데 1억 많이 뿌렸는데 이거밖에 안 달고 바퀴벌레까지 잡을 수 있네. 아, 유튜브가 제대로 살려주네. 바퀴벌레를 보고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유튜브 각이다 라고 느낀다는 게 난 더 소름이다. 친구랑 다이소에 들렀다가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한 남성분이 손으로 막으시더라고요. 아, 막으시길래 당황을 했었는데 여자 아이가 지나가니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이렇게 막으셨더라고요. 당황 겁나 멋져. 반할 뻔했네. 어우 스윗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니까요 언니처럼 보인 여자아이가 앞서 뛰어가더라고요. 언니를 따라간 게 아닐까 싶어요. 멋지네. 아이 씨발년들. 그 저 신동엽님 그 얘 넷플릭스 거기 나왔다고 그 연병을 하네. 동물농장 게시판까지 가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이 단합력이랑 이 연합 이 연대하는 이 의식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개발리고 있는 것 같고. 야, 문 좀 열어라 알프야. 예. 이렇게 덥게 했어.
하차를 요구하나. 존나 미친 새끼들 같아. 치매 관련된 습관. 이어폰 소리 크게 듣기. 고립된 생활. 걱정 많이 하기. 멀티태스킹 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뇌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단기 기억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IQ가 10 정도가 더 떨어진다는데? 음악 크게 들으면 안 되고. 응, 야무지게 치매 걸려서 벽에 똥칠해 줄게. 근데 치매도 사실은 여러분들 유전이야. 유전력이야. 유전이 가장 커. 결국은 걸릴 사람 걸리고 안 걸릴 사람 안 걸린다. AI로 만든 도라에몽 실사? 에? 존나 이상한디? 오, 역겨워. 기계. 2D는 2D로만 봐야 되는 그런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신탕. 사실상 금지령이 내려져 오늘부터 식용도살 처벌 가능해졌다. 동물자유연대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월 27일 오늘부로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 회원들에게 노력해온 그들이 노력해온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내 뭔가 좀, 근데 아까 나도 사실은 이 강아지 식용 논란에 대해서는 나도 안 먹어. 나도 이제는 안 먹지만 뭔가 어딘가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나의 생활 범주에 개고기는 없어. 알바노야,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이중잣대인데, 근데 그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도 아마 가장 좀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인 주장은 아마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강아지와 고양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인간과 교류해온 하나의 어떤 그 저 애들, 그러니까 저 돼지나 닭이나 뭐 소도 있을 텐데 왜 강아지랑 고양이만 따로 두냐는 얘기잖아. 근데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에 나는 동의는 해. 그렇지 않아? 인간이랑 교류가 되잖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야, 너 동물농장 안 봤냐? 할아버지랑 같이 교감하는 소 봤냐? 소도 교감이 돼. 근데 소를 안방에 들여다 놓고 걔가 똥어 좀 가리고 막 그렇진 않잖아. 아이, 소 착한 거 알지.
누가 모르냐. 소 순하고 착해.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 귀여워, 착해. 근데 또 뭐랄까, 강아지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늑대도 착해. 개소리야. 늑대가 뭐가 착해. 자기네들 영역에 잘못 들어가면 바로 물어 죽이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걔네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지. 인간을 따르고 뭔가 인간과 친화적인 애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 사랑 연대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 동물 자유연대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드러나. 지보면 반겨주는 게 우리 똘똘이밖에 없다고. 그럼. 나는 이제 뭐 솔직히 애견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안 먹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어차피 내 생활 반경에는 알바노야 이 소식은. 어차피 내가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식용도살은 제외된다. 도살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이제 무법, 기존의 법은 그랬지만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야. 요새 애완용으로 많이 돼지도 키우는데 뭐 몇 명이 키운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는 건 아니긴 해. 그 말이 맞지. 호신당 존나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100% 논리로 따지면 같은 생명인데 저러는 게 에바긴 한다. 나도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동물을 조금 특별 대우하는 그 경종을 따지는 게 이제 인간이. 결론은 뭐냐? 꼬우면 진화해라 동물들아, 뭐 이거야. 그 동물원에 탈출했던 그 퓨마 이야기도 사실은 걔가 강아지거나 뭐 그랬으면은 굳이 안 잡았, 안 죽였을걸? 사자견 같은 애였으면 안 죽였을걸? 강아지였으면 난리 나거든. 꼬우면 진화해야지 뭐 어쩌겠어. 별 수 없지 뭐. 자전거 탈 때 슬랙스 입으면 안 되는 이유.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바지가 간으로 갈라졌다고. 삼각반스 입고 탔다고. 아, 여기에 걸려갖고 바지가 완전 찢어졌다. 씹 흑역사네. 바지가 반갈죽됐네. 헐. 2027년에 출시하는 현대차 기술. 2027년에 현대차에서 개발한 이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제로턴이에요. 좁거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제로턴. 선 상태에서 돌아간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자, 조금 신기한 게 바로 크랩 주행.
모든 바퀴를 90도로 돌려서 평행 주차를 쉽게 한다라는 의미. 그 사선 주행. 그리고 피보턴. 컴퍼스처럼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한쪽 바퀴를 돌려서 회전할 수 있음. 전면 주차에 쓸 수 있는. 근데 나는 제로턴에서 엑셀 오지게 밟으면 개재밌을 듯 해요. 원심불리기가 되는 거지. 그야말로 원심불리기가 되는 거야. 예, 개꿀재밀 듯. 제발 나와라. 진짜 엑셀 오지게 밟아줄게. 코트야. 저거 김여사들이 갑자기 주차자리에서 갑툭튀 하면 잣댐 넣으면 안 됨. 죽기 직전에 발견된 스노우보더. 이 영상의 주인공인 프란시스는 산에서 스키를 즐기던 도중에 갑자기 눈두덩이에 박힌 스노우보드를 발견합니다. 어? 이게 뭐지? 다가가서 보니 눈에 완전 거꾸로 파묻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파묻혔다는 게, 그러니까 자빠진 게 아니라 머리가 그냥 완전 헤드스핀 상태로 스키 발만 위로 뜬 거야. 어. 그래서 구조를 했던 거예요. 아직 살아 있었음. 그래서 들고 다니던 삽으로 눈을 파기 시작함. 괜찮아요? 숨 쉴 수 있어요? 네. 네. 곧 구해줄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무사히 구조가 됐고 나중에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왼쪽이 프란시스, 오른쪽이 조난자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안인데 존나 약간 좀 소름돋아. 상상하면 뭐냐면은 스노우보드를 타고 이 사람도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힌 거야. 근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지. 발은 고정되어 있지. 예. 그리고 처박히자마자 갑자기 몸 위로 눈이 확 쏟아졌대.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영하 127시간 봤어요 여러분들. 자기 팔 결국 잘라내서 살아남은 사람. 그것처럼 뭔가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것보다 더 이상인 거야.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눈에 파묻혀서 몸의 열기는 조금 남아 있겠지. 그래서 몸 부근에 있는 이제 눈은 조금씩 녹겠지. 얼굴 부근에. 근데 이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그냥 생각을 정리했었대. 죽으려고 했었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 그게 존나 소름돋잖아. 그래서 스키 장비들을 화려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자, 왜 거꾸로 처박혔냐면은 트리 월이라는 게 있어. 예, 트리 월. 나무를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위로는 눈이 안 쌓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있고 나무에 부닥치면 여기서 눈이 확 쏟아지겠죠? 밑으로. 그러면서 이제 묻혀버리는 거야, 그대로. 트리 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존나 소름 돋는 것 같아. 맞지? 뭐 요 정도만 볼까요?